진도 원산지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도에 가면은 아주 좋은 길을 진도께 순종 요거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진도께 그 회장님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도 하시고 뭐 진도께에 대해서 관심이 각별 하셨고 진도 현지에서 가장 좋은 개라고 생각되는 개들을 20마리를 기초견으로 해서 에버랜드 옆에서 자연농원이라는 데서 이렇게 번식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문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양 볼에 갈기털이 있고 앞뒤 체형이 좀 짧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혈반이라고 해서 이 혓바닥에 점이 있는 개 이런 개들이 똑똑하고 성격이 좀 강하다 뭐 이런 말씀을 책을 출판할 때 삼성 그 그룹 도서에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 자료가 있지만은 하여튼 그 진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000마리의 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약 80마리가 아주 좋은 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인 일반인 그 개들이 있고 또 뭐 도태개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를 예를 들어서 1년 번식하지만은 아주 좋은 개 있고 일반적인 개가 있고 조금 예를 들어서 충진에서 혈통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기준이 안 되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선물도 주고 혈통소를 발급을 안 합니다. 제가 혈통소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예를 들어서 개를 애견인 분들께 드린 개들은 순수 토종 진도계의 그 기준에 도달하는 그런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크게 가격은 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0만원에 사료값 주고 개는 드리는 개도 간혹 있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마리 안 나오는 아주 좋은 개들 이런 개들은 또 100만원 이상 그래 제가 받고 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드릴 자격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만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희소 가치를 생각해서 애견인 분들을 그 아주 제가 1년에 한 작년 기준으로 한 3마리 정도 나왔고 조금 작품 거의 준하는 개들이 한 2마리 그래서 5마리가 제가 개를 생산을 했습니다. 만들었고 분양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마리는 제가 키우는 개도 있고 그런데 애견인 분들이 하실 것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개를 쉽게 구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가에 뭐 예를 들어서 20만원, 30만원에 개를 구했다. 아니 혈통에 문제가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니거나 뭐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주 그 좋은 개, 그 개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키우는 사람이 잘 키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도에 가서 300만원 주고 개를 구해도 그 개는 아무리 잘 먹여도 후깨입니다. 뭐 나이살 먹으면 몸이 탄탄해진다?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겹개는 한 1년만 돼도 몸이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2년 되면 또 나이살이 있으니까 더 탄탄해지고 3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진도깨, 토종 진도깨는 3년에서 7년이 가장 외관상 성품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진도깨들은 3년이 되면 아주 몸이 탄탄하고 좋고 그런데 우리 겹개에서 혈통이 옛날 그
진도에서 최고 좋은 개들, 그런 기초 근도를 해서 아주 탄탄한 개들, 그런 개들이 유전적으로 탄탄한 몸이 되는 거지, 잘 먹고 관리한다고 해서 나이가 먹었다고 해갖고 탄탄한 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췌장이 이렇게 긴 개, 예를 들어서 코가 길어야지 사냥을 잘한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코는 짧고 길고에 따라 갖고 사냥을 잘하고 못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가 길어야지 사냥을 능하게 잘한다, 호각이 발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짧아도 냄새를 잘 맡고 충분히 사냥을 잘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대삼서라는 게그그 말은 진도분들이 만든 거거든요. 두상이 크고 발이 실하고 항문이 크고 꼬리가 굵어야 된다. 이게 눈이 좀 작고 귀가 작고 주둥아리가 작아야 된다. 이게 사대삼서입니다. 그래서 안색, 모질, 전반적인 어떤 장점 이런 거를 분석해서 좋은 개를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좋은 작견을 어디서 구하시든 하여튼 기준에 맞게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진돗개는 안색입니다. 안색이 흐려진 개는 저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